주먹 쥐고 있으면 손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을 희생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어려운 일은 행동에 대한 결정이다. 나머지는 단지 인내에 불과하다.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당신이 결정한 일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은 삶과 절차를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 과정 자체가 보상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 무엇이든 말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직접 판단하라. 학습은 마음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주님, 나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어주소서. 좋은 판단력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은 나쁜 판단에서 나온다. 작은 선행은 어떤 경우에도 낭비되지 않는다.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위대한 방식으로 작은 일을 하라. 모든 장애물, 좌절, 불가능을 불구하고 영구한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면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을 모든 일에서 구분짓는 것이다. 언제나 햇볕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림자는 내 뒤로 떨어진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적이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그러나 더 나은 실패를 향해 발전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퍼뜨려라.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다. 비관주의자는 바람을 털어내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도치를 조정한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삶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급박한 질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내면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깥 세상을 변화시킨다. 매일 수확한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대신 심은 씨앗으로 하루를 판단하라.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오랫동안 주목하여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정직은 지혜의 첫 장이다. 어떤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세상을 개선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이 이기려면 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을 희생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가장 어려운 것은 행동하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단지 인내심일 뿐이다.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당신이 결정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 당신은 삶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과정 자체가 보상이다. 다른 사람이 누구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라. 학습은 마음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주님, 나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어주소서. 좋은 판단력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은 나쁜 판단에서 나온다. 작은 선행은 어떤 경우에도 낭비되지 않는다.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수행하라. 모든 장애물, 좌절, 불가능을 불구하고 영구한 인내와 끈기가 있다면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을 모든 일에서 구분짓는 것이다. 언제나 햇볕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림자는 내 뒤로 떨어진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적이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그러나 더 나은 실패를 향해 발전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퍼뜨려라.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다. 비관주의자는 바람을 털어내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도치를 조정한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삶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급박한 질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내면에서 달성하는 것이 바깥 세상을 변화시킨다. 매일 수확한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대신 심은 씨앗으로 하루를 판단하라.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오랫동안 주목하여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정직은 지혜의 첫 장이다. 어떤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세상을 개선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모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이 이기려면 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